그때는 또 반대 할 만한 그 얼굴이었고요. 유해진 씨만의 어떤 독특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평범하지만 진리라고 느끼는 게 있는데 꼭 주연상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너의 외모로는 절대 배우가 될 수 없어. 억지로 배우가 된다 하더라도 평생 무명으로 살아가겠지. 유해진이 배우의 꿈을 갖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조차 유해진의 꿈을 뜯어말렸다고 하죠. 배우가 된다고 했을 때 좀 부모님이 좀 반대를 많이 하셨죠. 때는 또 반대할 만한 그 얼굴이었고요.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많이 놀리고 그래서 왜 하필 그 일을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이 변함이 없다. 연기를 하고 싶다. 그렇게 자신의 꿈을 끝까지 꺾지 않았던 유해진은 현재 대한민국 배우 누적 관객 수 2위의 반열에 올라서 있습니다. 또한 그는 국민들 사이에서 극호감형 배우로 안티가 없기로도 유명하죠. 이런 글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고 모두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국보급 성격과 내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유해진과 3년간 열애했던 김혜수는 사람을 볼 때 내적 성숙도를 가장 중시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유해진의 내면이 정말 멋있다는 말을 남긴 적이 있죠. 불가한 거고 실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숙도가 맞아요, 중요한 맞아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김혜수뿐 아니라 주변 동료들도 유해진 보고 정말 나이가 멋있게 잘 든 사람이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하는 일도 분명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야 사람들이 보기에도 멋있게 눕는구나 그러지 하나만 빈도가 나가면 진짜 이게 잘 내놓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에휴 자기는 이대로만 해. 이대로만 하면 돼. 혜진이 형은 참 꼰대가 아니라서 너무 좋아. 아 너무 나이스하죠 진짜. 이런 유해진은 도대체 어떤 부분이 남들과 달랐던 걸까요? 유해진은 영화에서 웃긴 역할로 자주 등장하지만 결코 우스운 사람은 아닙니다. 바로 그의 철학과 깊은 내면이 그를 우습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영화를 택하실 때는 어떤 기준에서 택했습니까? 좀 밋밋하더라도 맛이 독특하지가 않더라도 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 진실을 그리려고 하는 건가 인간을 예. 그리려고 하는 건가에 자꾸 좀 기준을 두려고 생각을 하는 예. 편이죠. 특히 혜진이 형은 꼰대가 아니라서 좋다는 앞서 나온 장면처럼 그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생각하며 또한 매우 겸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되게 배우들은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인식도 있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관객들이 그렇게 생각해주면은 그거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직업이든 간에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이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도장 안 내놓으면 지정이라도 박아오니라. 지정 안 박아주면 손가락이라도 잘라오니라. 뼈가 안 내놓으면 가슴 부리라도 질려버라. 영화 이끼의 한 장면입니다. 코믹 연기를 주로 해서 가려졌던 유해진의 미친 연기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배우 지망생이라면 무조건 공부한다는 연기의 교과서와 같은 장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 NG 없이 단 한 번에 촬영된 장면이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한 번에 하셨습니까? 여러 번에 하셨습니까? 네, 저런 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스태프들이 다 좀 지켜보고 있고 저런 장면에서 한 번 NG를 나게 되면은 저게 밤씬인데요. 정말 밤동안 내내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웬만하면 한 번에 가려고요. 연습을 좀 많이 해갔던 것 같아요. 이러한 유해진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사람에 대한 정이 정말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배우 인터뷰에서 유해진이 유준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이제 물론 현장에서도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었지만 아까 그 어떤 분이 그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준열 씨한테 다른 건 몰라도 정말로 느꼈던 거는 되게 정말 잘 서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기둥이 되게 굵어진 느낌? 예,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 평소 거의 울지 않는다고 알려진 유준열이 울음을 터뜨리죠. 되게 지금 굵은 기둥이 돼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그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적이고 따뜻한 말을 많이 전하려고 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되게 마음 맞는 분들과 좋은 작품을 하면서 현장에서 웃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배우 누적 관객수 2위 타이틀에다가 앞선 이끼 장면에서 보셨다시피 유해진의 연기력은 주연급 실력이라 봐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 전문 배우로 활동 중인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본인 스스로가 굳이 주연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죠. 데뷔 후에도 계속 좀 비슷한 역할만 들어와서 좀 고민이 좀 있어요. 아, 예. 다 그냥 뭐 넙치. 사람 이름 별로 없었어요. 늘 이제 그런 것만 많이 들어왔었어요. 계속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늘 그렇게 어떻게 좋은 것만 하냐. 이런 기회도 이렇게 되게 많이 오지 않는다. 웬만하면은 영화 쪽에 이렇게 자꾸 좀 거리를 두지 말고 가까이 가려고 좀 노력을 해라. 아니 내가 그래도 배우 하면서 주연상 한 번은 받아봐야지 하는 욕심은 없으십니까? 꼭 주연상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사실 받기도 힘들겠지만 예. 지금 있는 조연상으로도 저는 상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예. 정말이십니까? 정말입니다. 이건 정말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 이 문구는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경험을 한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랑클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의 원서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문구는 유해진이 가장 좋아하는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철학이라고 하죠. 유해진 씨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언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 예스라고 할 수 있길?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요. 살다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도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그리고 그는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고 묵직하게 해나가다 보면 분명히 언젠가는 때가 온다고. 아주 평범하지만 진리라고 느끼는 게 있는데 언젠간 그 때는 온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말 건전한 생활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는 아무리 스트레스가 쌓여도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오락이나 유흥이 아니라 등산하기, 도서관 가기, 라디오 듣기와 같은 매우 건전한 활동을 주로 한다고 하죠. 항상 제가 외로울 때 그리고 힘들 때 위안을 해주는 국립공원 북한산한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남산도서관도 많이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게 참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유해진 씨만의 어떤 독특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촬영 중에도 등산은 꼭 하신다든가 이사도 등산 때문에 산 밑으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녁 때 그 배철수의 음악 캠프 그건 꼭 들으신다면서요? 오늘 우리는 유해진을 통해 내면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 영향력을 지닐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으로 닿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